이걸 작곡할 때 백수 선생한테 정원 선생한테 아 제목 바꿉시다 그냥 가을 날에 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. 추청 정원이요. 빛이 무슨 언약이 있기라도 한가 보다. 산자락 강자락이 비단티를 서로 펼쳐 서로들 눈이 부시어 눈도 뜨고 섰나 보다. 산 너머 어느 산마을 그 덕 너머 어느 분교 그 마을 잔칫날 같은 운동했 날 갈채 같은 그 무슨 자지러진 일 세상에는 있나 보다. 평생에 편지 한 장 써본 일이 없다던 너 꽃씨 같은 사연을 받아 동지지어 온 걸 봐도 천지의 귓속 이야기 저자라도 섰나 보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소개 잘 해드린 거 맞죠?